안녕, 유산인가 친다. 원더 서투리들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왕의 꿈을 꾸어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왕의 꿈을 풀어준 다니엘. 다니엘 2장. 바벨론은 늑에 불에서 왕이 들어왔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왕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왕은 자기의 꿈 알아내라고 여러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왕에게 말씀 들었어요. 제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왕의 꿈에 본 가난 걸린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한테 왕의 꿈에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꿈에 아무런 말도 못하지 않았어요. 왕의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만족되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들어와게 되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지혜가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답니다. 온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권세금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은 나라 사람인데 다니엘을 우리 위해 세우라고 했어요. 다리오 왕이 또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충격스럽게 나라를 일이 잘 맞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잘못을 찾아 왕에게 일어서 벌을 받게 하라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벌을 만들게 했어요. 그 방법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희를 안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자는 사자밤으로 준다.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지만 다니엘이 새로운 법이 생긴 또 알고 놀라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게을렀어요. 다니엘이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의 사정을 더해야 했어요. 그건 범이니까요. 왕이 할수 없는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은 말했어요.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큰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가 먹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밤은 급히 사자의 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나? 왕은 거창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줄게. 하나님을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꺼내라고 말했어요. 달래움에 보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구수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성중하기를 배운 요나. 요나서 1절 3장. 하나님은 큰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일어 부서지게 됐어요. 요나 그의 배는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요나는 노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개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에서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폭풍우를 번지게 하실 거예요. 바람과 배에 녹지도 저를 가꾸러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세질 뿐이 소용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께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반 낮에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를 배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물고기는 큰 바다 위에 떠올랐어요. 일어나 저 큰 눈에로 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전해줘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일어나 요네로 갔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올바른 황금을 들어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스파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나쁜 걸로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라고 종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도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황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을 버려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착한 사람은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오늘은 신약을 읽어볼게요. 그냥 이만큼만 끝낼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글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